회사요. 저는 뷰를 없앨 거니까 뷰는 하나만 나오는 게 좋으니까 싱글로 해줄 거고. 요 상태에서 얘 전체 배경이니까요. 얘한테는 W100P라고 써줄 거고요. 헤더도 W100P라고 해줄 거고요. 컨텐츠도 W100P라고 해줄 거고, 푸터도 W100P라고 해줄 거예요. 사실 위드값 100% 기본값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우선 적어줄게요. 그리고 와서 얘는 하이트는 32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하이트 값을 100, 100, 100, 100, 400 정도 해줄게요. 400 정도. 얘는 200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BGC를 이용해서 색깔은 여기다가 999 이렇게 하나 넣어줄 거고요. 얘는 BGC에서 색깔은 이렇게 888. 헥사코드까지 같이 적어주면 한 번에 적혀지니까 그렇게 작업해줄 거고요. 얘도 BGC에서요. 여기는 777.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왜요? 컨텐츠. 퍼센트. 그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색깔이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백을 좀 없애줘야 되는데 여백을 없애줄게요. 여백을 없애주려면 리셋에 가서 여기서 작업해줄 거예요. 뭐라고 작업해줄 거냐면요. 여기다가 여백 초기화라고 작업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별표를 썼죠. 전체 선택자를 썼는데 그건 안 좋아요. 왜냐면 모든 태그를 다 선택하기 때문에 사이트 규모가 커지면 하나씩 다 읽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틀 잡을 때 주로 쓰는 태그들한테만 여백을 딱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바디 태그는 기본적인 바디 태그고요. 쉼표를 누르면 쉼표를 쓰면 여러 개의 태그를요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라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div 태그, 그 다음에 뭐 dl, dd, dt 이런 거안 썼죠? 쓸 거지만 다쓸 거예요. 우리가. li, ul, 그 다음에 h2, h3, h4, h1은 안 뺐네. h1. 그 다음에 h5, 제목 태그죠? h6. 그리고 나중에 회원 가입할 때폼 쓰는 폼 태그, 레전드, gnd, 레전드 태그,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 글씨 쓰는 텍스트 에어리요. 텍스트 AI. 나 이거 저거 한 줄로 줬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오케이. 텍스트 AREA. 그 다음에 메뉴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메뉴. 셀렉트 SELECT. 요거. 그 다음에 나중에 필드셋. 로그인 부분에 쓰는 건데요. FIELDSET. 그 다음에 P 태그, 버튼 태그. 이런 거다쓸 거예요. 얘네들한테요, 기본 값으로 다 마진 같은 거나 패딩이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요, 마진을 0, 그 다음에 패딩을 0이라고 초기화 시켜줄 거예요. 여백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보셨죠? 오타난 거 있으면 안 돼요. 오타난 거 있으면 여백 안 먹혀요. 틀린 게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어디에 가시냐면 사이트에 다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가볼까요? 네이버 같은 것도 가보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해주시면 다 리셋 소스가 있어요. 얘네들도 여기 CSS 있죠. CSS에 보면 메인 CSS에 가보면 빈칸이 없게 해놨지만 여기 보시면 돼 있죠. 바디, 푸터, DD, DLDT, 필드셋, 폼 똑같네요, 저랑. 인풋이 우리 빠졌죠? 인풋이 빠졌다. 오케이, 인풋이 없네요. 인풋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인풋 하나 추가시켜주고요. 인풋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OL,
오웰을 안 넣나? 오웰 안 넣네. 오웰은 제가 만들 때 쓰진 않아서 안 넣은 것 같은데, 오웰이라는 것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뭐 텍스트에 td, 테이블, 얘는 테이블까지 다 해줬네요. 근데 우리는 굳이 뭐 테이블까지는 나중에 모바일 할때 그때 테이블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얘도 초기화 다 시켜줬죠. 두 개 시켰어요. 다음 같은 거 가볼까요? 다음도 마찬가지. 다음도 사이트에 가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 하시면 이쪽에 여기 보면 얘네 되어 있죠. 여기. 여기 보면 얘도 셀렉트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실 때 요거 카피하시면 되겠죠? 요거 카피하시면 돼요. 저희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 프리 같은 거나 코드 요것도 다 아시죠? 써본 적 있죠? 얘는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게 되면 초기화 시켜주는 거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초기화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사이트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하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백을 초기화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또 그때 가서 작업할 거니까 우선 리셋은 그렇게 끝내시면 되고요. 다시 인덱스로 와서 작업할 거예요. 인덱스로 와서. 그러면 이제 가운데 영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헤더 밑에다가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만들 거예요. 컨테이너라고. 컨테이너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한테도요, 컨테이너 만들어주시고, 푸터한테도 컨테이너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컨테이너 세팅을 해줄게요. 스타일에 가서요. 이쪽에다가요. 또 주석 표시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소스는 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리 잘 해주셔야지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갔는데 사이트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짜증납니다. 짜증나니까 이런 거 분명히 깔끔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정렬 같은 거나 소스 이런 깔끔하게 해주는 거 되게 많이 요구할 거예요.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컨테이너 만드신 다음에 위드 값은 990이라고 했죠. 990이니까 990픽셀을 적어주시면 되고, 굳이 여기서는 하이트 값을 적진 않을게요. 뭐 상속과 해주는 거 적진 않을게요. 컨테이너가 들어갔는지만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를 줄 거니까 백그라운드는 컬러를 줘서요. 투명도를 줘서 RGB를 줘서 하얀색으로만 살짝 넣어줘 볼게요. 0.4 정도 넣어줄게요. 되셨죠? 저장하신 다음에 뭐 확인을 해보면 티가 안 나죠? 왜냐면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덱스에 여기 적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다가 컨텐츠 영역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내용이 좀 생겨요. 근데 내용을 안 넣는데 영역을 잡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진아, 어떻게 될까? 내용이 없는데 영역을 잡고 싶어. 그치, 높이를 줘야 되죠. 위드값하고 화이트값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면 영역이 요만큼 잡혔으니까 헤더, 컨텐츠, 푸터가 나온 거죠. 나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블록 구조를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마진을 0, 오토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마진을 0, 오토라고 써주시게 되면 얘는 가운데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안 됐네요.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확인해 보면
얘는 가운데다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